지상 최강의 빅매치가 곧 시작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4시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의 1차전 경기가 레알 마드리드의 홈 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리게 됩니다. 경기 전 레알 마드리드의 팀 상황을 보면 현재 라리가 순위는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위인 바르셀로나와 승점 차이가 14점이나 차이나기 때문에 라리가 우승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경기 일정을 보면 다음 시즌 챔스 진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리그 순위 4위 이상의 포지션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며 현재 챔스 경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리그보다는 챔스 일정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스쿼드에서는 다니 세바요스가 허벅지 근육 부상, 헬랑 맨디가 근육 부상, 그리고 에데르 밀리탕이 경고 누적으로 챔스 1차전 출전 제외 명단에 속해 있으며 이를 고려하였을 때 이브닝 스탠다드가 예측한 레알 마드리드의 예상 라인업은 골키퍼의 쿠르투아, 수비수의 알라바, 류디거, 카르바알이 3백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며 카마빈가, 모드리치, 크로스, 그리고 발베르데가 미드필더를 구성하고 전방 공격수로 비니시우스 주니어와 벤제마, 그리고 호드리그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의 팀 상황도 살펴보면 현재 EPL 순위 1위로 아스날과의 우승 경쟁에서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점 더 높은 승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정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리그 일정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번 시즌은 맨시티가 EPL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맨시티 또한 현재 챔스 경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리그보다는 챔스 일정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맨시티 스쿼드에서는 아케가 지난 리즈와의 경기에서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이브닝 스탠다드가 예측한 맨시티 예상 라인업은 골키퍼의 에데르손, 수비수의 스톤즈, 디아즈, 아칸지, 워커가 4백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며 로드리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빈도안, 데브라이너가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미드필더로 구성되고 전방 공격수로 그릴리시, 홀란드, 베르나르도 실바가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 예측 전문 사이트 538에 따르면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를 68%의 확률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할 것이라 예상하였으며 절반이 넘는 확률로 맨시티가 이번 시즌 챔스 우승팀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사실상 결승전이라 불릴만한 두 팀의 맞대결에서 과연 1차전 승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